자,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저기 뭐야. 오늘은 캠좀 키고 할까? 좀 키다가 나중에 좀 이렇게 지쳤을 때, 내가 너무 힘들었을 때 이걸 딱 끄고 해야겠어요. 일단 이렇게 하고 내거 영상을 끌까 봐 이것 때문에 이걸 끄는 게 나을 것 같아. 되는지 일단 확인하고. 자, 일단 오늘은 제가 그 OBS 설정을 해가지고 이제 또 바로 또 환경이 나아지지 않았을까 바로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너무 늦게 하네요, 오늘. 15시간 38분. 아, 그리고 오늘은 그게 있습니다. 제가 또 어제 이후로 제가 또 진행을 좀 해가지고 그 집에다가 제가 지은 집에다가 그 산소 발전기 연결해가지고 그 태양열인가요? 그거 해가지고 이제 산소를 통하게 하는 그거를 알아내서 개발을 해서 이제 산소가 저희 집에 이렇게 통하게 돼 있고요. 잠깐 일시정지. 그 제가 지금 선빔이 도착까지 남은 시간이 2분 50초인데 내가 이거 시간을 안 보고 계속 하다 보니까 여기에 집중하다 보니까 어느새 25초, 2분 50초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불안한 게 좀만 보자. 어차피 다시 시작하면 되니까. 다시 시작하면. 지금 2분 50초 안에 과연 내가 도착을 할수 있을까? 거리가 거의 2km거든요. 그래가지고 과연 여긴데 어디야? 이쪽이죠. 1.5km야. 그러니까 배가 도착할 때까지 1.5km가 남은 상황인데 과연 여기를 내가 도달할 수 있을지 그것이 걱정이고요. 자, 제가 이제 만든 이곳은 이제 저의 약간 이제 앞으로 저의 시그니처가 될 공간이죠. 이것은 이제 그런 공간입니다. 그리고 제가 일단 잠깐 둘러보고 지금 시간이 없어서 다시 해야 되거든요. 여기다가는 약간 여기다 창문 하나 만들고 싶고요. 근데 이상하다. 내가 어제 봤을 때 이게 유리를 달면요, 여기가 금방 부서져. 유리를 달자마자 부서져요. 수압 때문에 그런 줄 알았는데 그렇게 깊은 것도 아니거든요, 사실. 높이가 40m밖에 안 돼요. 근데 지금 여기 기본적으로 뭐야? 기본적으로 만들 수 있는 애들은 이제 이 정도는 버틸 수압이지 않나? 이 유리들이. 버텨야 되지 않나 싶은데 이걸 못 버텨요. 얘는 버티는데 문제는 여기 옆에다가 창문 달면 못 버텨. 어제 잠깐 해봤는데 또못 버티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것을 버티게 하려면 이 벽에 보강하는 거. 여기 보면은 이거를 그냥 만들면 부서지고 여기다 이거 보강판. 이거를 해야 될것 같아. 내가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제 지금까지 만들어 놓은 요 공간 있죠? 여기들만 보강을 다 해놓는 거예요. 보강을 싹다 해놓고 공간이 요렇게밖에 안 되거든요, 요렇게. 그 다음에 요쪽에다가 거실 같은 거 만들었는데 주방 같은 거 요쪽에다가. 근데 그거 막 만들기 전에 일단 여기 보강부터 해야 될것 같습니다. 보강이 제일 우선인 것 같아요. 난 왜냐면 여기다가도 창문 이렇게 만들고 싶거든. 통로에도 약간 이렇게 유리관으로 해서 보이게 하고 싶은데 지금 유리관을 못 뚫어요. 저번에 유리가 설치했다가 제가 다시 뚫었 저기 했죠. 잠깐만요, 마이크. 되고 있는 거겠지? 지금 내가 녹화 잘하고 있나? 오케이, 됐다. 그래가지고 이거 좀 이렇게 내릴까? 내리자. 자, 이곳은 어쨌든 저의 시그니처가 될 공간인데 지금은 일단 자 다시 시작해야 되거든요. 제가 어차피 선빔 그거 시간 놓쳐가지고 그 퀘스트를 먼저 해야 되니까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여기는 나중에 다시 오고요. 나중에가 아니라 좀 이따 다시 올 거고요. 바로 시작하자마자 일단 이제 급한 게 시작하자마자 선빔으로 달려가야 돼요. 목적지로 달려가야 돼.
이제 그런 상황이야. 내가 너무 저기 집 짓는데 몰입하다 보니까 그 퀘스트가 있는 거를 생각을 안 하고 하다가 지금 저장을 제가 여기까지 해가지고 자 바로 가야 돼. 어 어디 갔어? 바로 가야 됩니다. 빨리 가야 돼요. 시간이 없거든요. 이 길로 계속 쭉 떨려가면 되거든요. 멈추면 안 돼. 도착할 수 있을까 모르겠어. 나 그게 제일 불안해요, 지금. 솔직히. 2분 27? 6초야. 근데 거리가 좀 되거든요, 꽤. 중간에 장애물도 있어가지고, 괴물이나 안 만나려나 모르겠다. 괴물 만나면 진짜 큰일이야. 이게 메인 미션 같은데, 제가 이제 저장을 해버려가지고, 이거 전 단계에 그 저장했던 기록이 없어요. 바로 이거 2분 50초 때부터 시작이어서. 나 솔직히 2분 50초도 저장을 하고 나니까 2분 50초가 남았던 거예요. 그래서, 잠깐만, 이거 여기까지 도착할 수 있을까? 이 시간 내에? 그런 걱정이 좀 들었는데 좀 불안하다. 이제 2분 남았는데, 800m 남았어. 빨리 가야 되는데. 나중에 이 시모스도 이제 속도 업그레이드 하는 게 있겠죠? 있겠지? 난 이거 시모스 탈 때마다 약간 저거 같아. 내가 만약에 UFO를 탄다. 이런 느낌이지 않을까. 좀 느리긴 하지만. 굉장히 자유로워. 물속에서만큼은. 저게 도대체 뭘까? 선비모 착륙지점. 그니까 나를 태우러 왔다면 게임이 벌써 끝나는 건데 그럼 말이 안 되는데? 내가 아직 뭐 해놓은 게 없는데? 다 왔는데? 여기 옆에 산 보이죠? 다 왔다. 산 보인다, 산 보인다. 다 왔다. 여기 산이 아닌가 봐. 여기가 그때 많은 분들이 여기를 가라고 했던 그 산인데 여기가 응? 맞는데? 여기 산, 이 섬이 맞는데? 이쪽 섬에 내려야 되나 봐요. 시간 됐나? 40초. 100m. 빨리 30초. 착륙지점 저기 다 왔다. 다 왔어, 다 왔어, 다 왔어, 다 왔어. 빨리. 야, 이거 안 빨리 걸어야 돼. 뭐야, 이거 빨리 저기 치워. 다 왔다. 됐다. 뭐야, 선비모. 저 뭐야. 새인가? 17초 남았고요. 뭐야 이거? 잠깐만, 나 이제 봤어. 아 채팅창 보다가 여기저기 살펴보다가 이제 봤어 이거를. 뭐니? 이상하게 생겼는데 이거? 가만, 여기 외계행성이잖아. 저 제가 보인대, 내가 보인대. 어디 있어? 어디야? 이거 뭔데? 저기 있다. 온다. 이거 맞죠? 이거 맞잖아. 온다. 잠깐만, 착륙지점이니까 뒤로 좀 가야겠다. 온다. 나이스. 빨리 온. 잠깐만, 그럼 벌써 탈출이라고? 말이 안 돼. 근데 왜 이렇게 안 보이냐, 이거? 야, 뭐 하는 거? 어? 잠깐만, 잠깐만, 이거 뭐야? 아니, 잠깐만요. 이게 왜 터지지? 이걸 왜 터치지? 이게 뭔데, 이거? 아예 분해됐어. 이게, 내가 뭐 잘못했나, 혹시? 뭘 잘못했나? 아니, 근데 이게 뭘까? 아, 생각해보니까 여기가 지구가 아니네. 생각해보니까 여기가 참 지구가 아니라 저기죠. 외계행성인데. 이거 그럼 외계 저기라는 거 아니야? 어? 외계 기지예요, 이거 설마? 잠깐 가볼까? 나 그때 왔을 때 이거 못 봤는데? 제가 그때 잠깐 탐사하러 왔을 때, 아주 잠깐 왔을 때, 여기쯤인가 내려가지고 요거 나무 스캔하고 바로 돌아갔걸요, 집으로? 대박이다, 이 섬. 여기 나야? 나구나. 가볼까? 잠깐만, 좀 갑자기 무서워졌어, 이거. 이게 그럼 여기가 지구가, 나 지구라고 간과하고 있었어. 근데 여기 지구가 아니거든요? 그렇다면 이것은 무엇이냐? 바로
외계 건물, 외계 그 구조물이라는 거죠. 게다가 지금 공격을 했어. 인간들이 지금 내려왔는데 날 구해주는 건지, 날 구해주러 내려온 것 같아요. 스토리상. 근데 지금 이거 스토리 전개였던 것 같아. 일부러 나를 여기서 남게 하려고. 그러니까 얘네는 외계인들인데, 이 안에 외계인이 있나 봐. 이거 뭐지? 이거 뭐냐? 내가 혹시 그 외계인들을 처리해야 되는 곳인가? 잠깐만, 여기서 저장 한번 할게요. 저장 한번 하고, 죽을 수도 있어. 한번 가보겠습니다. 지금 뭐가 있는지 궁금하긴 하다. 외계인 있으면 대박이다. 아니, 이게 뭐야? 이거 뭐야? 자, 일단은 데이터 다운로드. 자색 석판. 일단 어떻게. 아, 여기다 꼽는 건가 봐. 이거 방금 죽은 거 여기다 꼽는 건가 봐요. 맞네. 어떻게 살피해? 당신이 보입니다. 방금 전에 저를 태우러 왔던 그 비행기에서 이렇게 말을 했었는데, 밑에 저건 건물인가? 확인할 수 없다. 그래, 이 사람들도 당연히 여기가 외계행정이니까 저기 건물이 있다는 것을 보고 의아한 거야. 내가 방금 저기 석판 어떻게 하지? 아, 이거 스캔을 먼저 해야 되나 보다. 내가 이게 뭔지 확인을 한 다음에 이제 되겠다. 안 되는데? 아니면 혹시 제가 방금 봤던 그 석판을 방금 제가 스캔을 해서 없어졌잖아요. 그래가지고 이게 그건가 봐. 내가 마을 가서 이거 석판 만들고 와야 되나 봐요. 만들고 와가지고 여기다 꼽아가지고 그래야 되나 본데. 아, 진짜 신기하게 생겼다. 이게 외계 구조물이라 이거잖아요. 올라가 보자. 아, 여기 가보고 싶어. 아, 도대체 이게 뭘까? 이 자식들 여기 가면 나 쓸리겠지? 들어가는 게 있는데 당연히 못 들어가고 못 들어간다. 대박이야. 여기 뭐냐? 나중에 내가 쳐들어야 되나? 근데 여기 게임 특성상 무기가 없거든요. 그래가지고 뭔가 이렇게 저기 만들 수가 없어가지고 일단 제가 석판 스캔했고 저거 스캔했으니까 마을로 가가지고 만들 수 있는지 확인도 할 겸. 이렇게 그냥 끝인가 봐요, 여기는. 일단 돌아가야 될것 같아. 더 이상 뭐 이제 할수 있는 그게 없어. 자, 일단 오늘은 이제 가가지고 방금 라디오가 떠가지고 그거 퀘스트도 할겸 해서 그것도 좀 하고,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집 만들어 놓은 거 그걸 좀 완성해 볼까 합니다. 오늘 제가 늦게 왔는데 좀 늦게까지 할것 같아요. 내일 좀 힘들긴 할 텐데. 가는 김에 뭐좀 주워 가야겠다. 저번에 내려서 이거 먹을 수 있는 줄 알았더니 먹을 순 없더라고요. 여기 밑에 뭐 있지 않을까? 한번 구경할까? 왜 이렇게 저 뭐야? 이거 뭐니? 좀 무섭다, 여기. 좀 무서워. 깜짝이야. 자, 일단은 제가 집을 먼저 만들려는 목적은, 어차피 만들어야 되고, 집을 만들게 되면은, 제작도구인가 무슨 그런 걸 만들 수 있대요. 그래가지고 그걸 만들게 되면, 제가 그때부터는, 여기 왜 이래? 여기 뭐야? 왜 이렇게 저기 산이 많아? 그때부터는 이제, 뭐야. 뭐, 사이클롭스 잠수정이라던가, 아니면은, 시모스를 업그레이드 할수 있는 아이템들. 장비들을 만들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한번 만들어 봐야겠어요. 이걸 진작에 만들었어야 되는 것 같은데 내가 이것저것 하느라. 벌써 밤 됐어?
자, 가가지고 일단 라디오 먼저 확인할게요. 하기 전에 밥부터 먹어야겠다. 여기 내가 왔었나? 티타늄 좀 주워 가야 될것 같아요. 제가 온 김에. 버벅이는 느낌이 있는 것 같다. 제가 이제 그 OBS 설정하느라고 그 비트레이를 18,000으로 올렸거든요. 이거 QHD로 할 때는 그렇게 올려야 된대, 찾아보니까. 그래가지고 올려놨는데, 뭔가, 없던 법, 저기, 뭐야, 프레임 끊기는 게 생긴 것 같아. 원래 이렇지 않았던 것 같은데. 빨리 가가지고 라디오부터 들어야겠다. 이제 저기 우주선이 떨어진 거에 대한 그 설명을 해주지 않을까 싶죠. 막 그럴 것 같은데. 빨리 가서 들어보자.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지? 그럼 난 이제 구조를 어떻게 받아야 되지? 진짜 내가 탈출하는 건가 봐. This is life pod 7. Coordinates attached. Pod is structurally 즉시 구조해달래. sound, but the fabricator's bust. 아까 전에 그 우주선에서 그게 좀 파편이 떨어져서 어디서 살았나? Signal coordinates corrupted. Approximate transmission origin recorded to data bank. 대략적 위치가 표시돼 있대요. 한번 확인해 보자. 대략적 위치라. 7번. 여기 안떠 있고. 이건 내가 찾아가야 되나 봐. Signal coordinates corrupted. Approximate transmission origin recorded to data bank. 외계 데이터는 또 뭐야? 스캔, 여기 있다. 내가 역장 제어 단말기 이거 아까 하지 않았나? 이게 아까 내가 했던 거. 이거는 내가 주워서 끼는 게 아니었어. 내가 이거 스캔 한번 하고, 이것조차도 내가 만들어야 되는 거였어요. 단서들, 이거다. 내가 이걸 안 했었나? 했죠. 이거 했었어. 자, 7번 구명포트, 신호 발생지. 이거 어디냐? 근데 좌표가 손상되어서 내가 직접 찾아가야 되는데, 단서들이 여기 있다고 하는데, 보자. 탑재된 제작기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함. 생태활동이 적은 지역에서 약 200m까지 가라앉을. 결과적으로 내가 가다가 내려가야 돼. 시모스를 버리고 내려가야 되네. 시모스 한계가 200m인데 더 밑에 있나 보다. 오로라호의 선미부터 남쪽으로 대략 1km 지점. 잠깐만, 선미가 어디야? 후미가 뒷부분, 선미가 이제 선장 쪽, 저기, 맨 앞쪽을 말하는 거죠? 앞쪽부터 남서쪽으로 대략 1km. 가보자. 바로 가보겠습니다. 아직까지 밥안 먹어도 될것 같고요. 물도 괜찮은 것 같아. 티타늄만 좀 분해하고 가자. 이거 뭐야? 이거 만들 수 있어. 그래. 근데 저 이온 큐브가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바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럼 바로 들어갈 수 있겠네? 나 이거 바로 만들 수 있어요. 다이아몬드도 이미 많이 주워놔가지고. 자, 일단 요것들은 제가 여기다가 보관을 해놓고 가겠습니다. 어디 갔어? 일단 또 주워야 되니까. 이게 우습게 볼 게임이 아니었어요. 노가다로 엄청 해야 되는 게임이야. 그리고 이제 슬슬 제가 물도 다 준비해 놨었는데, 그 물들도 다 만들어야 되고, 이제 슬슬 석영 일단 두고 가자. 일단 두고 가고, 파워셀도 바꿔 갈게요. 나 파워셀 하나 만들 수 있겠구나. 자, 배터리도 하나 챙겨 가고. 파워셀 2개 빈 걸로는 뭐못 만드나?
일단은 요거 쓰다 남은 거 하나 가져갈까? 그리고 새거 하나 가져가. 쓰다 남은 걸 지금 써야겠어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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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다 쓰고 써야 돼. 아 써도 되겠다 이거. 이렇게 체인지하고 이거는 또 보관하고. 나중에 이거 비어 빈거 에너지 다쓴 배터리는 두개 모아가지고 지금 두 개인데 요거 가지고서 이제 그거 만들 수 있죠? 파워셀 하나 만들 수 있죠? 일단 보관하겠습니다. 당장 필요하지 않으니까 요거 하나 가져갈게요. 시모스를 위해서. 자, 선미가 남쪽이지. 내가 배 그거 잘 후미는 약간 그 후방이고 선미가 앞쪽 맞나? 일단은 가보죠. 오오라와의 선미에서 맞지? 자, 오오라고 선미에서 남서쪽으로 대략 1km. 일단 저기까지 갈게요. 여기가 선미잖아. 남서쪽이 어딘데? 요쪽인데? 대략 1km 됐어요. 그러니까 오호라호에서 대략 선미부터 1km니까 거리가 아 내가 재야 되나? 내가 몇 킬로 달렸는지 그게 안 나오니까 남서쪽 여긴데 여기로 한번 가보겠어. 그냥 가볼게요. 가다 보면 나오겠지 뭐. 가다 보면 나올 거야. 근처에 가면은 뜨지 않을까. 이쪽으로 남서쪽으로 1킬로. 일단 요걸로 저거 파악을 해보자. 이쪽에서 딱 여기가 선미잖아요. 오오라오의 선미. 이쪽에서 남서쪽은 바로 뒤로 가면 되는데 여기 거리가 몇이지? 66m야. 대략 저기가 거리가 지금 여기서 여기까지가 대략 한 200m 정도 되거든요. 앞으로 800m만 가볼까? 800m만 더 가보자. 이렇게. 일단 남서쪽으로 쭉 가볼게요. 그리고 생태 활동이 없는 지역이라 그랬어. 그러니까 이런 물고기들이 안 보여야 돼요. 거기까지 가야 된다는 소린데. 저기까지 가면 될것 같아. 루비 다이아몬드 있는데. 저기 가면 있을 것 같아요. 대략 거리가 딱 맞는데, 저기가. 오씨, 여기가 왔었나, 여기를 내가? 여기 왔었다, 맞아. 수영초에서 왔었죠? 여기에 그 괴물 있지 않았나? 나좀 불안하네. 나 이거 심어서 또 부서지는 거 아니야? 이쪽인데. 200m, 200m, 200m 넘으면 안 되죠, 참. 시모스의 한계가, 제가 타고 있는 이, 저기, 잠수함의 한계가, 200m밖에 안 돼가지고, 그 밑으로 내려가면 안 돼요. 지금은 이 시모스가 제 몸뚱이 부반도 못하죠. 압력을 못 버팁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제 몸뚱이는 200m를 버틸 수 있죠. 딱 200m가 심해 기준인데, 그걸 못 버텨, 이 잠수함이. 나 여기 안될것 같아. 이거 지금 못갈것 같아요. 내가 이거 하려면 업그레이드를 좀 해놓고 가야 될것 같아. 좀 많이 위험해 보인다, 이거. 저기 뭐야? 방금 여기 빛났던 것 같은데? 남서쪽인데, 여기 남서쪽이 이쪽인데. 잠깐 올라가서 그것 좀 보자. 거리 좀 볼게요. 중간 거리 체크. 진짜 많이. 잠깐만, 여기야, 잠깐만. 잠깐만, 여기가 거긴가 봐. 거의 다 왔거든요, 지금. 이 섬에 있나 봐요, 신호가. 여기서 잡히는 것 같은데? 남서쪽이면 이쪽이잖아요? 이 섬에 있나 본데? 이거 맞는 것 같아? 여기를 가리키나 봐. 여기가, 나 여기 가봐야겠다. 여기 같아요.
내가 저번에 여기를 저기 달빛님이랑 몇몇 분들께서 여기 가보라고 해가지고 왔었는데, 진짜 가보라고 해서 왔던 거고, 사실 그 시기에는 내가 그 여기를 올 단계는 아니었던 거야. 스토리상 이제 여기를 알아서 오게끔 돼 있는데, 그 스토리가 지금인 거죠. 지금 상황이 딱그 스토리 진행 시점인 것 같아요. 여기 밑으로도 갈수 있었거든요. 지금이 딱 와야 되는 시기였던 거야. 그때가 아니라. 근데 그때 나 여기서 데이터 박스 다 수집했는데 여기까지 왔었잖아요. 여기서 내가 신호기를 하나 발견했단 말이죠. 내려갈까? 여기란 말이야. 아, 나 물은 챙겨올 걸 그랬어. 물이 없다. 네, 저장 한번 하겠습니다. 중간에 물고기가 없어서 물부터 구해야겠는데? 여기가 아닌가? 지금 거리가 1000m, 이미 1km가 넘었거든요? 더 전인가 봐요. 1km가 지금 저기, 나의 구명보트에서 1km가 넘었는데 지금. 그럼 아니야. 왜냐면 선미서부터는 1km가 넘거든요, 지금 그러면. 근데 딱 저기, 오우라오의 선미부터 1km 지점이랬으니까 거의 800m까진 가야 돼, 지금. 남서가 어디지? 북서. 이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쪽으로 800m. 요쪽에 있을 것 같은데? 밑바닥에? 좀 내려가 볼까? 불안하긴 한데. 여기가 이제 루비 다이아몬드 내가 저번에 파밍했던 곳이고. 좀만 더 내려가 볼게. 200m 전까지만. 저 뭐야? 저게 풀떼기야. 여긴 아닌 것 같아. 이거를 내가 진짜로 이렇게 직접 찾아야 돼? 근처에 가면 막 뜨거나 그런 거 아닌가? 거리가 어떻게 되지? 900m 좀더 가야 돼. 여기 산인가 봐. 여기 산 쪽에 있나 봐. 일단은 구명정이를 했으니까 이게 저기 지상은 아닌 것 같고 육지 쪽에 있지 않을까. 아, 육지가 아니고 지상, 저기 바다 쪽에 있을 것 같은데. 여기 사이에 껴있나? 저건가? 이거 빛나는 것 같다? 구명정 있는지 잘 봐야 돼요. 구명정이 어딘가에 있을 거야. 수분 보충하래요. 나 어차피 다시 시작하면 되니까. 일단 물이고 뭐고 일단 위치부터 찾고 다시 와야 돼가지고 위치부터 찾아야 될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또 와야 되거든요, 여기를. 어, 잠깐, 이거 뭐야? 이건가? 잠깐, 이건가? 뭔데? 이거 뭐야? 아, 이거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먹을 수도 없는 거, 이거. 나도 저 알은 도대체 뭐 하는 걸까? 일단 저 가기 전에 죽을 것 같아요. 물이 없어가지고. 근데 제가 이제 일부러 어차피 저장을 해놨기 때문에 지금 어딘지 위치만 먼저 파악해 놓으려고 한 건데 어차피 만약에 죽게 되면은 그냥 물부터 마시고 오면 되겠다. 근데 제가 여기를 좀더 수월하게 하려면요? 아무래도 저기 집을 먼저 지은 다음에 완성해놓고 그 다음에 개발을 발전을 먼저 해야 될것 같아요. 지금 단계에서 제한이 너무 많아. 내가 물속에 깊이도 못 들어가고 제한이 너무 많다 보니까 좀 이렇게 자꾸 고려해야 될 상황들이 많이 생기네. 막힘없이 하고 싶은데
물이 여기 있었나? 어, 나 물 다 마셨어. 잠깐만요. 나 큰일이다. 잠깐 큰일이야. 급한 대로 이거 하나만 먹고 빨리 지금 체력이 좀 물이 5%밖에 없어가지고. 어, 나 물, 잠깐, 물, 아, 저, 아, 이거, 이거 만들면 돼. 급한 대로 이거 먼저 하나 먹을게요. 오케이, 오케이. 아, 빨리, 빨리 가야 돼, 빨리 가야 돼. 야, 어떻게 돼, 이렇게 되냐. 살긴 살았다 그래도 나 뭐, 죽을 줄 알았는데, 살긴 살았어. 이 자식이 물을 많이 주죠, 이 자식? 불의 고기. 살점 하나 없어 보이는 이 고기가 저에겐 아주 식수 담당이죠. 급한 대로 빨리 만들자. 빨리 만들어야 돼. 이제 이 불의 고기로 만들었을 때 이 식수가 여과수 같은 경우에는 20 정도? 이렇게 올려주는데 나중에 소독수를 하면은 30 올려준다고는 하는데 어쩔 때 보면 30보다 더 올려주는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진짜 효율은 그 저기 이 소독수가 좋긴 한데 얘는 또 만들려면은 저 표백제 저게 필요하거든요. 저건 또 소금이랑 뭐가 필요했었더라? 어쨌든 부가적인 게 좀 필요해요. 근데 저런 건 제가 미리미리 만들어 놓는데 오늘은 또 이제 바로 하다 보니까 못 만들었는데. 아, 이거 가지고 있어야 되나? 이거 어떻게, 이거 뭐야? 나 이거 어디서 얻었지? 나 이거 처음, 나 이거 뭐지 이거? 설마 이거 끼면은 어떻게 돼? 이거 끼면 어떻게 되는 거지? 그냥 물 마실 수 있나 설마? 혹시 바다에 들어가면은 물이 이제 알아서 정화돼가지고 뭐 마실 수 있고 그런 거 아니죠? 그럴 리가 없지. 이게 뭐에 쓰는 걸까? 이게 갑자기 생겼다? 일단은 여기다 쟁여놓겠습니다. 됐어. 일단 오늘은 저걸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집. 집을 마무리 지어야 될 것 같아. 그렇다면 아 이거 일단 생명체알은 저기 버려야겠다. 당장 필요한 건 아닌 것 같아요. 집을 만들어서 이제 그 거기서 만들 수 있는 장비 시모스를 업그레이드하는 장비를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바로 이거 되게 뭐 외계물질처럼 생겼어. 그 다음에 바로 이제 방금 그 미션 선미부터 해서 1km 남서쪽으로 1km인데 뭐 여기서부터 이거 완전히 여기 섬이야. 섬 안에가 맞는 것 같아. 근데 내가 그 전에 지금 미션 받기 전에 이미 와가지고 데이터인가 뭘 수집해가지고 그래서 안 되나? 이미 수집해버려가지고 내가 그럼 안 되는데? 일단은 저기 제가 만든 집으로 가보겠습니다. 과연 무엇을 더 만들 수 있고 한지. 집이 어딨냐면요? 제가 이제 집 어디 갔냐? 저긴데? 저기 있다. 반대로 가고 있었네. 요쪽에 이제 제가 어제 만든 집이 있었죠. 이제 제가 어제 그 늦게 그 방송 끄고 나서 좀 해놔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어디야 산소가 들어오게끔까지 만들었는데 어제 그 이 미친 짓을 했는데 이거 뭐야 이거 내가 이거 이렇게까지 해놨는데 이제 원초적인 생각으로 이거를 연결해가지고 여기다가다 연결하면은 저기 뭐야 생성되지 않을까 해서 했는데 이게 아니었죠. 완전 헛짓거리였어. 이거는 그냥 내가 탐사할 때 유용한 거고 괜히 여기다가 티타늄 다 낭비해가지고 알고 보니까 이제 요거랑 요거 공기 펌프랑 그다음 요거 태양광 패널을 설치해야 이제 전기가 들어오면서 공기가 알아서 들어오더라고요. 난 그걸 몰랐지. 자 이제 여기 왔는데 여기서 이걸 만들어야 될 것 같아. 제작대였나? 어디다 만들까? 입구고
여기다가 주거용 방을 하나 더 만들면 좋을 것 같아요. 아니야, 그냥 지금 너무 낭비하지 말자. 여기다가 작업대 같은 거 어떻게 만들지? 혹시 이거 두개더 달면 어떻게 되지? 태양광? 이런 건 도대체 어디에 쓰는 건지 모르겠는데, 나중에 찾아봐야겠어. 조명등 내가 하나 설치했고. 아, 여기 이것도, 이런 것도 만들 수 있나 봐. 이거를 만들 수 있는, 여기다가, 아, 그래서 이게 있구나. 이게 왜 있나 했어. 구리광석이랑 티타늄. 그리고 요거는 컴퓨터 칩 섬유금을 은광석. 근데 사실 구급 상자 제작기는 제가 딱히 엄청 필요한 게 아니어서 지금 제일 필요한 게 뭐냐면 먼저 만들어야 될게 이거 제작기. 저 재료는 다 있어요. 가서 가지고만 오면 돼. 티타늄 표본, 그다음에 요거 구리광석. 그다음에 이거. 나 이것도 바로 만들 수 있어요. 나 지금 다 있어. 컴퓨터 칩, 티타늄 다이아몬드 납, 티타늄 구리, 금 탁자 표본까지, 요거까지 가져오면 되겠다. 이거 뭐야? 배터리를 동시에 충전, 배터리도 충전할 수가 있나? 이게 그건가? 보관함도 만들면 좋겠다. 석영. 일단 다이아몬드, 티타늄, 컴퓨터 칩, 납, 석영, 표본 이렇게 가져오면 되겠다. 기억 잘하고. 제가 이거 다 준비해놔가지고, 지금 딱히, 바로 저기, 채집할 필요 없이 바로 가져오고만 오면 되거든요? 잠깐만, 이거 끄고 해야겠다. 안 보여, 저게 보여야 되는데. 여기 있죠? 유리는 됐고, 석영 필요해. 석영은 두개 정도. 그리고, 티타늄 계속 많이 필요해가지고, 다 가져가. 티타늄 두 개는 내가 진짜 너무, 이게 하나 만들 때 10개가 필요해요. 근데 내가 그, 10개를 만들었는데, 저기, 아직까지 이거 쓸모가 그렇게 딱히 없어. 굉장히 실망스러운 부분이죠. 그리고 나 저기 구리선도 챙겨야겠는데? 금. 금도 좀 챙기고. 이거 컴퓨터 칩만 더 만들어 가야 될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다이아몬드 있어야 됐죠? 다이아몬드 두 개. 구리도 이렇게 두 개. 구리선 하나. 구리선 어디다 놨냐? 이게 리튬이고? 나 구리선 어디다 놨지? 여긴가? 여깄다. 요거 하나랑. 그러면 제가 컴퓨터 칩 하나 있긴 한데 여분을 좀 챙겨야 될것 같아서. 그 다음에 표본. 납도 하나 가져가야 돼요. 전납 까먹지 말고. 잠깐, 표본 어디 갔어? 탁자 표본. 납 하나 가져가야 되니까 잊지 말고. 그래서 컴퓨터 칩 하나 만들고 갈게요. 내가 여분으로 하나 더 있어야 될것 같아요. 이거 일단 이거 하나 만들고, 그다음 납 하나 챙겨가야 되고, 자 석영 있고 구리 있고 금 있고 다이아몬드 있고 납만 챙기면 되겠다. 납을 아마 여기다 놨을 거야. 이게 납일 거예요. 납은 여기다 놨던 것 같아. 그렇지. 납도 두 개만 가져갈까? 자, 이제 바로 가서 아까 그 작업대랑 저거 만들면 근데 여기 굳이 안 와도 되잖아.
저거 만들면 나 진짜 여기 굳이 안 와도 되네. 그럼 너무 밑에다 만들었나 봐. 좀 위에다 만들 걸. 너무 가까이다 만들기도 했고 높이가 너무 밑이기도 하다. 불 끄고. 자, 여기다 가장 중요한 거. 여기다 만들까요? 여기가 딱 보기 좋다. 여기다 만들게요. 이렇게 해서. 그렇지, 이거를 제가 뭘 먼저 만들어야 되지? 제작기가. 나 표본 가져왔는데? 어, 나 표본 어디 갔어? 아니, 나 표본 안 가져왔구나. 그럼 잠깐 여기다가 이거 먼저 만들게요. 요거. 라디오. 여기다가 라디오를. 아, 라디오 여기다 만들고 싶. 여기다 하면 오바겠지. 어, 아니야. 여기다 만들어야 돼. 아이고, 아이고. 좋았어. 와, 너무 좋다. 라디오 이렇게 만드니까. 아, 표본을 안 가져와서, 잠깐만요. 표본만 가져오자. 아, 이걸 왜안 가져왔지? 내가 챙긴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아, 네네네네. 아, 일단 저기 물좀 마셔야겠네. 아니, 물이 너무 금방 단다. 나물좀 많이 챙겨놔야겠다. 미리 좀 준비 좀 해서 가야 될것 같아요. 물이 너무 부족하네, 물이. 오늘따라 물이 또 너무 부족해. 아, 다 가득 찼어, 가득 찼어. 나중에 되면요, 이거를 저기. 잠깐만, 물부터. 그냥 간단하게 돔 형태의 작은 방 같은 거만 만들어서 여기저기 만들어가지고 거기다가 그냥 작업대만 설치해도 괜찮을 것 같아. 작업대랑 라디오만 딱두개 정도만 배치한 다음에 제가 어디서든 미션을 받거나 제작을 할수 있게. 너무 좋을 것 같은데? 내가 집을 나중에 신호기로 집 어디 집 1, 집 2 이런 식으로 순서 정해놔야겠다. 편하게. Vital signs 자, 일단 급한 대로 저기 표본 좀 가져가야 되겠죠? 표본? 여기다. 아니, 이걸 왜 아까, 아, 저 만들어서 그런가? 여기는 저에게 아주 정든 곳이고 하긴 한데, 더 좋은 곳을 이렇게 만들어 버리면 또 여기가 필요 없으니까. 여기다가. 어, 이거 꺼야 돼, 꺼야 돼. 아, 이걸 또 꺼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이거 저기, 라이트가 또 전력의 낭비가 되니까. 여기다가, 요거 한번. 오늘은 내가 집을 좀 꾸며보겠어. 오늘은 타이쿤이야. 오늘은 생존 게임이 아닌 타이쿤이다. 여기다가 이거까지. 이거면 다 했지. 이거면 다 했어. 바로 옆에다가 할까? 여기다가 할까? 여기다가 할까? 이 가운데다가도 뭔가를 만들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아, 어떡하지. 이거 위치 또 이거 갈등되네, 이거. 사실 편한 곳은 들어오자마자 딱 보이는 곳이에요. 라디오와 이제 요거. 근데 이 공간이 뭔가 비어가지고 여기다가, 아, 뭔가를 해주고 싶긴 한데. 그냥 해? 가운데다가 딱. 하자. 좋았어. 자, 이제 여기서도 저는 요렇게. 아, 너무 좋다. 여기서도 이제 만들 수 있고요. 여기서 이제 퀘스트 받을 수 있고. 너무 좋은데. 잠깐, 여기다 또뭐 만들 수 있지? 아, 이거 만들어야 돼. 나 이거 작업대 만들어야 돼요. 작업대는 어디다 만들어? 이거 뭐야? 가운데다 만들 수 있네? 작업대는 밖에다 만드는 게 아니겠죠? 혹시 나가가지고
이 작업대가 무슨 부품 같은 거 만드는 건데, 거대한 걸 만들어야 되면은, 아, 이건 내 실내에다 만드는 게 맞아. 일단 실내에다 만드는 게 맞네요. 여기다가 할까? 아니면 나의 시그니처가 될, 나의 이제 생각의 방. 아주 명상을 할수 있는. 여기다가 또 만들 수 있나? 만들 수 있어. 아, 근데 여기다 하면 엄청 복잡할 것 같아. 나중에 여기다가 이거 방을 하나 더 만들어가지고요. 거기다가 하면 좋을 것 같아. 여기다가 어떻게 하면 좋냐면, 저기는 딱 이거야. 구조는 딱 이거예요. 여기는 그냥 내가 구경할 수 있고, 나중에 내가 뭐 꾸밀 수 있는 거 있으면은 여기다 가져다 놓고 의자 같은 거 배치해서 여기다 딱 그냥 구경만 하는 곳이고, 약간 휴식터. 그리고 여기가 작업방이자 이제 나의 주된 작업지가 이제 바로 문역을 들어오면 바로 요곳. 그 다음에 요쪽에 안에다가 하나 더 뚫어 놓을까? 그래가지고 여기에다가는, 아니면 이렇게 만들어도 돼. 여기 말고 요쪽으로, 잠깐 나가보자. 여기다 해도 될것 같은데? 나 집을 약간 이렇게 만들까 봐. 이렇게 해서 여기서 이렇게 내서 이렇게 나오는 거야. 여기다가 이제 이방 하나 더 만드는 거죠. 모양이 좀 별론 것 같긴 한데 괜찮은 것 같은데? 여기다가 요거를 하나 이렇게. 아, 좀 고민된다. 아니, 여기다가 저걸 굳이 여기다 방 하나 만들자. 여기가 나은 것 같아요. 내가 그 어디다 만들었지? 여기다가 요쪽 벽에다가 설치했죠? 그러니까 여기다 딱 만들면 돼. 여기. 여기 딱이다. 그냥 만들어. 여기다 만들어야겠어. 그리고 여기다가 방을 하나 더 만드는 거죠. 이거를 다목적 주거용을 이렇게 만드는 거야. 만들 수나 있나? 아니, 또 어디가 망가졌어? 잠깐만. 어디가 망가졌는데? 아니, 또 이게 뭔 일이야? 나 어디가 망가졌는데? 아니, 너무 잘 망가지는 것 같아. 이거 아무래도 합판부터 갈아야겠어요. 합판이 우선인 것 같아. 아우, 이게 계속 만들면 터지고 만들면 터지는데? 이거 어떡하지? 저거 하나 만들었다고 지금 이렇게 되는 거야? 이거까지는 다 만들어. 빨리 나가자, 빨리 나가야 돼. 아, 여기 뚫렸어, 또. 아, 나 죽겠다. 죽겠어. 아, 내 시몬스. 왔어. 아이고. 아, 그냥 진짜 아주 그냥. 난리다, 난리야. 아, 이거 감당이 안 된다. 안 되겠다. 이거 계속 터져요. 안 되겠다. 이거 일단 지금 하면 안될것 같아. 계속 구조물을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얘가, 이게 무슨 공식이 있나 봐. 이거 이런 식이면 안 되지. 곤란해. 좀 곤란하다. 이제 되겠지? 어디야, 마지막 하나. 아, 잘 버티다가 왜 이러는 거야? 됐다. 아, 저거 만들면 안 되겠다. 일단 여기에서 이대로 유지를 해야겠어요. 저걸 만드니까 잔고장이 엄청나네. 잠깐만요.
잔고장이 너무 심하단 말이야. 일단 여기에서 어떻게든 해야겠네요. 일단 그 내가 지금 그럼 뭐 만들지? 여기다가 작업대를 하나 만들 수 있었죠? 내가 이걸 만들라고 했었죠? 근데 이걸 여기다 만들어도 되냐 이거야. 되겠지? 여기 자리가 딱 여기네. 딱 좋다 여기. 여기다 하나 만들게요. 어차피 나중에 잘못 만들었으면 해체하면 되니까 일단 만들어. 이거 과연 어떻게 쓰는 걸까? 이게 뭐야? 작은 유기물들을 즉시 섭취할 수 있도록. 아, 구워버린대. 그러면 내가 바로 고기를 이걸로 만약에 잡아. 그럼 잡는 순간 먹어지는 건가? 이거 만들어야겠는데? 아, 이게 어깃구나. 내가 이거 먹었던 게 이거 먹었었는데, 아니, 왜 만드는 방법이 없지? 했었거든요. 근데 이게 여기서 만들 수 있구나. 아, 여기 있다. 시모스. 대박이다. 나 이제 업그레이드 할수 있어. 나한테 진짜 필요한 게 이것들이에요, 먼저. 이거 바로 만들어야겠는데. 자, 일단은 뭐 만드는지 알았고. 그리고 여기다가 보관함? 이거 저긴가? 창고인가? 창고도 여기다 만들어야지, 이렇게. 좋았어. 좋았어. 하나 더. 여기 진짜 내 메인 집 해야겠다, 여기. 볼까? 와, 자리봐. 미쳤다. 그럼 잠깐만요. 아, 잠깐만. 여기 저장고에 혹시 이름 매길 수 있나? 이름 새길 수 있나? 없나? 이름은 못 새긴다. 그렇다면요, 여기다가 나의 이런 것들을 다 가져다 놓는 거야. 그럼 내가 필요할 때마다 꺼내서 이렇게 쓰면 되니까. 너무 좋다, 여기. 여기다가 납 같은 거다 박아놔. 필요하면 바로 꺼내서 쓰면 되니까요. 혹시 하나 더 만들 수 있을까요, 여기다가? 석영이 하나 필요하네? 나 석영 있지.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대박이야, 대박이야. 나 지금 너무, 너무 좋은. 내가 저기 있는 거다 옮겨오면 돼. 그럼 저기서 내가 만들었던 그 보관함들은 이제 다 쓸모가 없는 거거든요? 내가 보관함 엄청 많이 만들었는데. 네, 어서오세요. 제가 일단 요거 혹시, 제가 그, 여태까지는 라이브 환경이 좀 이렇게 버퍼링이 되게 심했거든요. 근데 제가 오늘은 OBS를 좀 이렇게 조절을 해가지고 좀 버퍼링 덜 하게끔 최소의 저기로 설정을 해놨는데, 제가 방금 그 안녕하세요를 읽었는데, 이게 과연, 거기, 저기, 오신 분께, 시청하시는 분께서 쓰고선 제가 바로 읽었나요? 그거 혹시 확인 가능한가요? 네, 버퍼링이 심해가지고, 지금 버퍼링이 개선됐는가, 그게 좀 중요한데, 확인해주시는 분이 있었는데, 그분이 오늘 안 오셨어. 그래가지고 내가 지금 버퍼링이 제대로 개선이 됐는가. 원래 한 5분 정도 걸렸어요. 채팅 버퍼링이 5분이나 걸렸어요. 그래서 제가, 그분이 쓰시면 내가 5분 후에 그분 거를 읽고 막 이랬거든요. 오늘은 그 정도는 아니지 않을까, 개선을 해서. 온 김에 이것 좀 먹고 갈게요. 또 그새 또 물이 부족하다네. 이거 잠깐만, 저거 할때 동안만 오늘은 일단 불의 고기로 버티고, 제가 내일은 소독수로 만들어가지고 여러 개좀 만들어 놔야겠어. 이거 은근 여간 귀찮아. 이게 집에서도 혼자 있으면 밥 먹는 거 챙겨 먹기 귀찮거든요? 이거 똑같아. 야야, 이거 각도가 안 나오네. 아우, 됐다. 이 정도면 되겠다. 20초 정도 걸려요? 나 이거 지금, 내가 이거는 저거 제가 지금 봤네요. 20초면 그래도 좀 나아진 것 같다. 원래는 5분이었어요. 2분인가 5분인가. 내일은 또 다른 시도를 한번 해봐야겠네요. 일단 20초면은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그래도 이 정도면은 문제 없을 것 같네요. 20초 정도 걸리나요? 내가 지금 바로 보이자마자 읽은 거예요. 나 이거 물부터 급한 대로. 아니 물이 진짜 너무 급하다. 너무 다 먹어. 일단 다 먹어. 자, 오늘은 제가 방금은 10초 정도 안 돼서 나왔어요. 아, 오케이 오케이. 이거는 뭐냐면 제가 그 방금 바로 읽은 거거든요. 이 정도면 됐다. 된 것 같아요. 괜찮은 것 같아. 내가 지금 또 이거 화면 보느라고 채팅을 좀 늦게 볼 때도 있어가지고. 일단 여기 있는 거 다 옮겨갈게요. 내가 지금 진짜 중요한 것들. 얘네들은 어차피 어디서든 구할 수 있는 애들이니까. 광석부터 해서. 나 여기 다 있거든요. 진짜 나 루비부터 해서 다 주워가. 나 이거 좀 노가다가 좀 필요한데. 제가 이거 꼭 필요한 작업이거든요? 어차피 꼭 해야 되는 작업인 것 같아. 이거 여기서 하나하나 제가 다 이렇게 그려놨는, 저기 뭐야, 글씨 써놨는데, 은근 이렇게 해놔도 너무 많아가지고, 이게 찾기가 어렵거든요? 근데 저렇게 창고에 한 방에. 가져다 놓으면 편하니까. 이것만 빨리 해가지고 다 옮겨놔서, 저기 뭐야. 다음 미션이, 근데 다음 미션이 너무 어렵긴 하다. 내가 알아서 찾아가야 된다는 게. 깜짝이야. 누구 아는 줄, 나 멀티 안 했는데 멀티 했는 줄 아직 멀티가 되나? 이거 자동으로 움직이는구나. 자, 여기다가. 일단, 납을 여기다 놨나, 내가? 여기 있다. 그리고 요쪽에다가 루비 다박 하나. 그리고 하나 더 만들어서 석영을 먼저 구해야겠다. 석영 가지고 와서 보관 하나 더 만들고. 또 다 옮기면 또 오래 걸리려나? 일단 저기 급한 대로 만들 것만 먼저 만들까? 내가 지금 당장 필요한 거. 지금 이제 시모스를 먼저 개발해야 될것 같아서. 그거랑 산소통, 내 개인 산소통도 지금 개발을 해야 되고. 석영이랑 급한 것만 먼저 가져올게요. 여기서 대박이네. 저 창고가 있으니까. 이게 여간 불편했어요. 여러 개를 이렇게 두고 간다는 것이. 다이아몬드 다 가져가. 내가 엄청 많이 이거 지금 필요 없으니까 먹자. 아, 안 먹어지네. 또 근처에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멀지도 않아. 요거까지만 옮기고요. 너무 많이 옮기면 안 되니까. 그 다음에 바로 이제 그거 좀 만들어봐야겠어. 제작 도구로 아까 10칼인가? 그거 만들면은 왠지 바로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오케이, 바로 만들 수 있겠다. 이거 하나 더 만들자. 여기다가 이거를 이렇게 만들어도 되겠지? 이렇게? 좋다 좋다 좋다. 여기는 이제 티타듐이야. 제일 많이 소모된 애들. 하나 더, 하나 더. 뭐야? 아, 배터리가, 뭐야. 티타듐이 없어서 그런가? 진짜 없네. 일단 급한대로 여기다가 다이아몬드랑 이런 거 챙겨놓을게요. 주기 이런 거. 석영도. 하나만. 일단 다이아몬드 다 챙겨놔. 됐어. 그럼 지금 내가 뭐 만들어야 되지? 저거는 제가 오늘도 오래 할 거. 이거 바로 만들 수 있는데? 그렇다면 잠깐만. 이 칼은 필요가 없어졌잖아? 그럼 나 이거 칼 버려. 내 칼 어디 갔어?
아, 이게 자동으로 바뀌나 봐. 내가 그 저기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E티어 무기인가 봐요. 그냥 내가 이거 만들면 알아서 기존에 있던 건 바뀌나 봐. 없어지나 봐. 일단 요게 제일 궁금하거든요. 이게 도대체 바로 구워 먹을 수가 있다고 써 있는데 과연 가능한지. 유기물질이니까 고기들 다 포함이거든요. 이런 애들. 내가 했어 방금. 된 거야? 막안된 거야? 이리 와. 이리 와. 어? 이게 안 되는데? 내가 아직 쓰는 볼 이건가? 이건가? 이 가오리가 이거다. 이건가 봐. 이 가오리를 원래 못 먹거든요. 이거 먹을 수 있는 건가 봐. 일단 이건 먹자. 이컬 아직까지는 좀 그렇다. 내가 좀 기대했는데 기대 이하야. 아직까지 내가 사용하는 법을 몰라서 그런 걸수 있는데. 너희 자식으로 아개 뭐야 개고기 잘못 읽었나 내가? 개리고기구나. 이 자식아 이렇게 자. 아. 아, 뭐니? 아유, 자식이, 야, 너. 두고 보자. 두고 봐. 이거 바로 먹을 수가 있네, 진짜로. 그러네. 진짜 바로 먹을 수가 있구나. 좋다, 좋다. 이러면 내가 생존에 조금 더 수월해지겠죠. 이런 게 있으면. 이거 하나 먹고. 자, 제가 이거 만들어 놔가지고 바로 여기서 음식을. 아, 너무 좋다. 이제 저 구명점까지 안 가도 된다는 게 진짜 많이 커요. 이거 자체가 진짜 많이 커. 지금 내가 가장 필요한 거 이거랑 실리콘 고무도 제가 있거든요. 물갈퀴도 있고 티타늄이랑 리튬도 있어. 리튬 4개. 그 다음에 고용량 산소 탱크도 나 이미 있거든요, 이거. 산소 탱크, 리튬, 그 다음에 실리콘 고무. 리튬, 산소 탱크, 실리콘 고무. 리튬, 산소 탱크, 실리콘 고무. 이것만 가져오면 돼요. 리튬 다 챙겨야겠다. 여기 가면은 내가 또 만들어 놓은 게 있죠. 미리미리 만들어 놔가지고 이게 미리 준비된 여깄다. 아, 이게 표준이네. 아, 어차피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게 있구나, 참. 리솔맨님 어서 오세요. 제가 오늘 되게 늦게 시작했어요. 대신에 좀더 늦게 할것 같긴 하거든요. 그만큼. 일단 이거 다 챙겨갈까 봐. 아, 다 챙겨가자. 어차피 다 필요한데, 지금 뭐다 챙겨가고. 이건 내가 가지고 있는 게 하나 있으니까, 그냥 리튬 챙겨야 되죠. 리튬이 밖에 있거든요. 리튬이, 어디야. 아, 이것 봐. 내가 광석대로 이제 막다 티타늄 주게 이런 식으로 금은 다 나눠놔가지고요. 이게 어떻게 보면 내가 이제 편하게 거의 다 외우긴 했는데 잠깐 쉬고 오면 다 까먹어. 어디가 뭐였는지. 그래가지고 리튬 어디 갔어? 유리. 이거는 빈통인데? 이거 빈통이에요. 내가 이거 비었어. 그치. 나 리튬 안 모아. 나 리튬 모았는데? 구리. 자철석. 루비. 납. 나 상자 하나 어디 갔지? 시클 만들었어요. 시클 아직 안 만들었습니다. 제가 그거 만들기 전에 일단 집부터 만들고요. 집 만들었고, 그 다음에 저기. 그 오늘은 그거 했어요. 그 무슨. 어디서 나를 구조해주러 온다고 했는데 시나리오 미션 그거 했거든요.
근데 결과적으로 그 구조선이 터졌거든요. 딱 거기까지입니다. 지금 진행도가. 아, 나 리튬 어디 갔냐? 나 여기 리튬이 있었거든요. 내가 아니 무슨 이런 경우가 나 이건가? 이건가 보다. 이건가 봐. 어디 갔어? 어디 갔어? 어디 갔어? 아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아 다행이다. 이것도 리튬이 또 아무데나 나오는 게 아니어가지고 구하러 가는 게 귀찮아가지고 이거. 자, 요 정도 챙겼고 좀더 챙겨야 될거 있나? 온 김에 좀 챙겨갈게요. 온 김에 이금 같은 거. 금은 진짜 자주 쓰니까. 다 가져가자. 석영이 있었나? 내가. 석영도 이제 구해야 된다. 오오라우도 아직 안 했습니다. 거기. 제가 이제 오오라우를 가긴 갈 건데, 오늘 이제 그 집만 조금 꾸미고, 그 다음에 오오라우를 가긴 갈 거거든요? 그러면 오오라우 먼저 가야겠다. 나 거기가 일단 뭔지도 한번 봐야 되긴 할것 같아요. 거길 안 갔어요, 제가. 채팅 버퍼링 괜찮나요, 리사일님? 이게 시간이 지연되면 지연될수록 또 점점 심해지더라고요. 오늘은 좀 저번보다 빠른가요? 그거가 좀 궁금하네. 아까 좀 빠르다고 하긴 했는데. 자, 여기서 이제 이걸 만드는 거지. 고용량 산소탱크랑 이거 필요하죠? 지금 가지고 있는 거 벗으면 되니까. 일단 금부터 저장을 할게, 금. 저 실리콘 고무도 있고. 오오라오에 무슨 슈트가 있어요. 그거 스캔해야 돼요. 아, 그래요? 오케이, 오케이. 이렇게 보자, 이렇게 보자. 잠깐만요. 이거 조정 좀 할게요. 됐다, 됐다. 혹시 그 슈트가 그건가요, 혹시? 나 하나 먹었거든요? 어쩌다가 어디 파밍하다 하나 먹은 게 있어. 근데 그게 뭐냐면 무슨 물을 좀 이렇게 정화해서 먹을 수 있는 슈트라고 했었나? 그거 아니죠. 자, 요거부터 만들자. 그렇지. 좋았어. 거기 중력권 필수예요? 저 중력권 있어요. 저 중력권 여기, 아, 필수예요? 나 이미 이거 있어. 가져가면 되겠네요, 그러면. 오케이, 오케이. 좋다. 그리고, 지금 이거 필요한데? 티타늄이었구나. 나225 됐어. 나 지금 산소 20, 225 됐어. 일단 티타늄 하나 먼저 빨리 구해야겠다. 그죠? 그거 빨리 구해야겠어. 거의 두 배가 늘었는데? 엄청. 어? 뭐야? 뭔가 이상해졌다? 나왜 이렇게 빨라졌지, 이거? 나 감도가 왜 이래, 갑자기? 잠깐, 잠깐. 감도가 왜 이래? 감도 왜 이래? 됐다, 됐다. 됐다, 됐다. 이 정도면 된것 같아. 깜짝 놀랐네. 자, 티타늄 하나만 구할게요. 그래가지고, 물갈킴 하나 만들고 가자. 아니야, 이참에 티타늄 좀 많이 구해놓고 가자. 어차피 필요한 거. 여기 이제 떨어져 있는 잔해 같은 거를 주워야겠어요. 빨리. 지금 너무 설렌다. 할수 있는 게 너무 많아졌어요. 저걸. 그래서 나한테 집을 빨리 만들라고 했었구나. 다 이유가 있었네. 자네가 또 이럴 때안 보여. 저기 있다. 오케이, 좋았어.
또 여기, 어, 여기, 이거 제발. 어, 그렇지. 티타늄 좋았어. 벌써 다섯 개 수집했고. 내일은 내가 배터리나 부가적인 것들 미리 만들어 놔야겠다. 아, 이게 너무 이게 엄청 많이 필요하네. 저 뭐야? 슈트가 있어야 심해로, 아, 그래요? 아, 슈트가 있어야 또 이제 거기서 버틸 수가 있나 보구나. 좀 더. 오케이, 오케이. 일단 시모스 업그레이드 하나. 내 우선적인 목표 시모스 업그레이드 하나. 그 다음에 저기 슈트 업그레이드. 오케이. 그럼 오우라 먼저 가야겠네, 지금. 피할 수가 없구나. 무조건 가야 돼. 아, 요즘에 그거 없냐? 왜 이렇게 잔해가 안 보이는 거야? 이것들은 잔해가 아니라서 제가 지금 먹을 수가 없거든요, 저거는. 그냥 구조물, 내가 한번 탐험한 구조물이라. 이 근처에 잔해가 되게 많았는데 말이야. 이거 내려가 봐야겠어. 잔해 겸 돌 있는지 잘 보고. 어? 이거 잔해 아니야? 잔해다. 이거 내가 먹다가 못 먹은 거 봐, 티타늄 이거. 내가 자리 다 차지해가지고 못 먹었던 것들. 어, 가득 찼대. 뭐 이게 금방 가득 차? 아, 나 이거 안 차고 있었어. 몇 칸이지? 세 칸. 요 정도만 하고 가도 되겠다. 업그레이드 안 해도 700m까지 갈 수 있어요. 그거 있으면 대박인데? 수심 700m까지 갈 수 있다는 거죠? 대박이다. 업그레이드 안 해도 그 정도야? 난 지금 700m까지 가본 적이 없어. 일단 이거 다 싸그리 만들어 놓고 이걸로 이제. 아, 내가 두 개를 너무 많이 만들어 놨어. 티타늄 너무 낭비했다. 이거 마무리 좀 지을게요. 요거 됐나? 내가 석영이 있나? 없죠. 아, 석영이 없어. 하나 더 만들어 볼까 했더니 어, 석영이 없다. 잠깐만, 석영이 있다. 어, 석영이 있네. 아, 역시 내가 다 가져왔었네. 그렇다면 지금 내가 지금 만들어야 될 것이 이거 만들었고요. 아, 이거 진짜 너무 좋다. 어, 사클이랑 세트예요? 그럼 혹시 같이, 아, 세트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 진짜 공식적으로 그 두 개를 세트로 가지고 있어야 착용 가능하고 막 그런 게 아니라 그냥 그거 두 개가 필수품이다 이 소리죠? 좋았어. 물갈퀴 업그레이드 해볼까? 얼마나 빨라지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네. 어때요? 오늘 채팅 빠른가요, 혹시? 제가 읽는 거 빨라요? 아, 그, 저기, 딜레이 괜찮아요? 몇 초 정도예요? 아까 한 분이 10초 정도 걸린다고 했는데. 제가 설정을 바꿨어요, OBS를. 여태 다르게 하고 있어가지고. 이제 과연. 네, 너무 빨라요? 오케이, 오케이, 좋아요. 좋습니다. 아, 이렇게 할걸 그랬네, 진작에. 그 영상 게임 버퍼링은 별로 없죠. 일단은 오케이, 오후까지 했으니까 나한테 급한 것이, 혹시 내가 제가 어차피 지금 이것들을 하려면 내일 날 잡고 한번 해야 될것 같고, 오늘 좀 시간 나면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날 잡고 해야 될것 같고. 지금 제 상태로 오호라고 갈 수 있어요? 요 상태거든요, 지금. 장비가 이렇게 있는데. 나 오호라우 먼저 가볼까 하고요. 갈 수 있어요? 오케이, 오케이. 아, 그리고 하나 더 궁금한 게 있는데.
이거를 내가 구조물이 여기 방이 하나 있잖아요. 그리고 여기에 이렇게 통로 하나 있고 지금 여기에다가 나의 시그니처가 될 만한 여기 감상의 시간, 감상의 방 여기 하나 만들었는데 이게 끝이거든요. 근데 여기다가 내가 뭔가를 하나 더 만들거나 아니면 여기 중간에다 유리관 그 통로를 하나 만들면 이게 바로 부서지더라고요. 그 이유가 설마 수심 때문은 아니겠죠? 지금 40m밖에 안 되는데 혹시 거기 그거를 보완하려면 이거 만들어야 되나요, 혹시? 이거? 보강판? 혹시 이거 해야지 추가적으로 뭐 만들 수 있고 그런 거예요? 나 지금 여기서 뭘 하나 더 만들면, 방 같은 거 하나 더 만들면 바로 부서져요. 아, 맞아요. 아, 이거구나. 아, 저거였구나. 리튬도 엄청 많이 필요하네. 내가 이거 엄청 많이 파밍해야겠다. 그럼 일단은 내가 오호라운 먼저 다녀올게요. 다녀와서 그리고 저 리튬을 구하던가 말던가 해야 될것 같아. 일단은 내가 지금 강화 다 해놨고, 자 초고속물갈퀴에다가 초고용량 산소탱 이 정도는 충분해. 지금 그리고 시모스를 업그레이드 하긴 해야 되는데 이거는 뭔가 되게 많이 필요하다. 주괴랑 플라스틱 주괴는 있거든요. 니켈은 한 번도 못 봤어 내가 지금. 그리고 남정석도 한 번도 못 봤어. 아, 이 보통 있는 게 아니네. 혹시 여기에서 저기 뭐야, 보정기 모듈? 이건 뭐야? 이걸 내가 저기 스캔해야 되는 건가? 이것도 재료네. 이것도 재료야. 그냥 만들 수 있는 게 아니야. 일단 가보겠습니다. 어딨지? 사회에 지는 걸 추천해요. 500m에서 기지 또 만들어야 돼요. 오케이, 오케이. 일단 요거는 제가 약간 테스트이자 가장 처음 만든 집인데 어떻게 만드는지 이제 좀 이렇게 한번 확인해 본 거였거든요. 제가 어제 얼마나 뻘짓을 했냐면 요게 이제 또 이거 산소 탱크 연결하느라고 여기다가 이거 연결하는 줄 알고 해놨더니 요게 아니더라고요. 어제 이 짓을 하느라고 티타늄 엄청 녹아다 있는데 일단 바로 오호라오 가겠습니다. 가가지고 뭔가를 일단 건져야 될것 같아. 일단 건지고 와서 그래야 일단 심해를 탐험할 수 있다니까. 그 전에 물좀 마시고 갈게요. 근데 내가 이거 물갈퀴 그 강화를 했는데 일반 수영만 빨라지는 건가 그냥? 나 솔직히 빨라진 거못 느끼겠어 지금. 이거 이 사이클롭스 사용할 때도 더 빨라지는 건가? 뭔가 더 빨라진 것 같기도 해. 그러니까 이게 물갈퀴가 있으면은 그냥 단순히 내가 그 아무것도 안 하고 수영했을 때 육체적인 수영만 했을 때 속도가 빨라지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이거 탔을 때도 사이클롭스 탔을 때도 좀 빨라지는 것 같기도 하네요. 정확히 모르겠는데 거의 시모스랑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 일단 물이 부족해서 많이 부족해서 이거 많이 준비해 놓고 가겠습니다. 한 방에 갈 때. 자식 물의 고기 자식 일로 와. 내가 이 행성에 온 이상 너희는 나에게 쌀과 같은 존재지. 끊을 수 없어. 이거 엄청 많이 만들어야겠다. 어차피 식량은 제가 또 요거 만들었거든요. 자가 발열 칼. 또 요거는 이제 바로 이제 실시간으로 내가 내려쳐가지고 물고기 같은 거 내려치면 바로 익는다고 해가지고 너무 좋더라고요 이거. 너무 편해. 요즘은 충분하지 않나? 식량은 그렇게 빨리 달지 않는데 진짜 저기 물이 엄청 빨리 단다. 다 찼는데 벌써?
상하니까 지금 미리 먹어둘게요. 물은 됐다. 저장 한번 하고. 자, 여기서